근데 난 늘 꿈이 소박했어.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벌이만 해도 되겠다. 아, 내가 짱이 되거나 남들과 구분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 언더독들의 롤모델이 되어야겠다라는 이걸 왜 생각을 했냐면, 가장 이 인간으로서 비범한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그럼 난 그 사람이 되자라는 큰 꿈을 가지면,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꿈! 아,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거긴 한데, 요즘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콘텐츠가 많이 없어. 그래? 유튜브에 생각보다. 아니, 심지어는 꿈을 갖는 게 너무 사치라는 의견도 많고. 요즘 그런 거 있지. 나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꿈까지 바라냐.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성적순으로 내가 하다다다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성적순으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지? 이 성적에 맞춰서 내가 직업들을 찾다 보니까, 아, 내가 뭘 좋아해서 꿈을 찾기보다 아,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과가 뭐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서 꿈이 점점 없어졌던 것 같아. 우리나라는 꿈에 배치표가 있어. 아, 그게 참 씁쓸해.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미대 입시를 준비를 한 거야. 근데 난 늘 꿈이 소박했어.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벌이만 해도 되겠다. 그 위대한 꿈을 꿔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유명해지고 싶다도 없었고, 막 천억 자산가가 되겠다는 것도 하지 못했고, 왜냐면 난 굉장히 세계관이 작았어. 내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없었고, 나는 어릴 때 막 그렇게 막 책이나 신문 이런 것도 안 읽었거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어. 너무 평범했어. 근데 그 꿈이라는 거를 떠올렸을 때 내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대학교에 가고 이제 세계가 이제 좀 펼쳐지잖아.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정말 부자도 만날 수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나의 현실은 정말 너무 바닥인 거야. 비교가 되기 시작하지. 그래서 내가 영어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는데 거기서 너무 힘들잖아. 맨날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진짜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잖아. 근데 그때 내가 힘들 때마다 맨날 듣던 노래가 있었거든. 근데 그게 켈리 클락슨의 A Moment Like This라는 노래야.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1 우승자거든. 걔가 이제 우승날 그 무대에서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꿈에 대한 노래 같은 거야. A Moment Like This. 언젠가 이 순간을 위해 난 기다려왔고, 난 이 순간이 너무 꿈꿨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믿기지가 않는다. 근데 내 꿈은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힘든 시간이 지나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거야. 라는 약간 그런 걸 심어주는 노래였다.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나는 그 꿈을 뭔가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나에게도 멋진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을 거야. 지금은 하찮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설거지고 청소고 막 서빙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나를 너무 내려놓지는 말자. 잡아주는 거였어. 어딘가에 뭔가 희망이 있다. 그래서 나는 꿈이 항상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 꿈 자체로 의미가 있었던 거네. 나는 너무 게으른 사람이라서 하기 싫은 일 말고 내가 조금을 벌더라도 하고 싶은 일로, 재밌는 일로, 내가 좋아하는 일로 그 내 밥벌이를 하는 게 딱 거기가 내 지점이었지. 막연한 그런 기대가 없으면 이게 권태로움이 올 거거든. 우리 셋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어렵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그냥 힘든 그 자체로 놓지 않고 거기 의미부여 좀 한 건 있는 것 같아. 이런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거나, 이게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느끼거나. 맞아. 이거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있었어. 나도 형처럼 또래에 있는 환경 애들이 다 비슷했어. 근데 나는 운 좋게 좀 인기도 많았고 계속 반장 이런 것도 하고 내 스스로도 내가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날 많이 도와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이게 나는 이들을 내가 이끌라는 그런 뭔가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 나 언더독들의 롤모델이 돼야겠다라는 이거를 왜 생각을 했냐면, 사실 내가 반장 이런 거 계속 했는데 나는 1학년 때부터 차상위계층이라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당연히 비밀로 했어. 친구들 절대 우리 집 안 데려오고. 왜냐면은 학교에서는 나 애들이 막 덩치도 크고 세서 많이 따르는데 가난한 거는 내 약점이니까. 내가 어느 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좀 젊었어. 그래서 애들이 말이 좀 안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종량하거나 그럴 때 아 시끄러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좀 조용해진. 그러고서 나는 선생님한테 나 잘했죠? 뭐 좀 이런 느낌이었지.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나 봐. 내 말 안 듣는데 고작기에 반장만 들으니까. 갑자기 종료 시간에 아 반장 너는 그리고 그 학기 시작됐으니까 무료급식 종이 내는 거 알고 있지? 이러는 거야. 그거 너무한다. 근데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조용해지는 이게 난 너무 영겁의 시간이었어.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치심을 그때 느꼈어. 근데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너스레를 했던 거야. 쌤! 제가 벌써 몇 년째인데 내일 낼게요 당연하죠! 이러고 학교 끝나자마자 고분갑 근데 아 너무 그래. 반 앞에 애들 나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 뿌리치고 집으로 막 뛰어가서 뭐 연락 다 차단해놓고 막 처음으로 학교 가기 싫다는 생각을 막 했어. 아, 나 뭔 느낌인지 알아. 밤에
그날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도 안 들어갔어. 애들이 많이 갖고 막. 그런 다음에 버디버디 딱 들어갔거든. 근데 부재중 쪽지 3개 와 있는 거야. 어, 그거 역시나 그 공짜 급식 얘기였고, 한 명이 실시간 대화 바로 거는 거야. 너 뭐 급식 그거 안 쪽팔리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니 얘가 해보자는 건가? 내가 실제로 뭐 싸움은 안 해봤지만 얘랑 내 다이 친다. 그래서 야 뭐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 주는 것도 못 먹냐? 이런 식으로 뭐라 했어. 근데 사실 걔도 부모님 안 계시고 조부모님이랑 사는 애였는데 그래도 집안이 막 가난하진 않아서 3학년 때부터는 일부러 그 소리를 안 냈다는 거야. 부끄러우니까. 근데 너는 그거 안 부끄럽냐고 해서 나 안 부끄럽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너가 오늘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 보고 자기 급식비 아까 좀 아까워졌대. 그래서 내일 낼 때 자기 거 같이 내줄 수 있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사실 나도 엄청 창피했었는데 뭐 선한 영향력 이것까지는 어려서 생각을 못했고 내가 얘 급식비 지켜줬다. 얘 돈 벌어다 줬다. 그래서 나 그래서 아나운서 자소서에도 썼는데 가짜 영웅의 책임감이라고 썼거든. 나는 사실 나도 창피했는데 가짜 영웅이야 센 척한 거야. 근데 내가 센 척을 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총 3명 거를 내가 같이 해서 모아서 냈거든. 그 뒤로 나도 내가 무료급식 받는 걸 안 창피하게 됐고 걔네도 그런 거 안 부끄러워하게 됐고 그래서 아 내가 좀 더 당당해지고 힘이 세지고 그렇게 떳떳해지면 나와 비슷한 애들한테도 내가 용기를 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그때부터 좀 확산되는 스피커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게 힘이 커져야만 스피커로서의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리가 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잖아? 아무도 씨알도 안 먹혀. 지금 내가 뭘 말을 할 땐 영향이 있잖아. 사소한 거라도. 그래서 우리가 말을 되게 조심하는 거고. 맞아. 그래서 그때부터 뭐 내가 하나라도 더 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내 또래 친구들보다 좋은 위치에 올라가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나한테 동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생긴 목표가 아 내가 짱이 되거나 남들과 구분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근데 짱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구분되기 위한 두 가지를 찾아보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목소리를 내고 죽어서는 내 글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럼 난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강연하고 책 쓰는 게 내 꿈이었어. 그러니까 내 꿈은 동사인 거지.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다가 아나운서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적당한 인지도와 함께 그 말을 계속 연습할 수 있고 신뢰도가 좀 있는 직업이잖아. 나를 알리고 신뢰도를 얻을 수 있으면 내 글과 말도 많이 들리지 않을까. 아나운서를 돼야겠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너는 꿈이 있어? 난 꿈이라는 거를 이제 거창하게 꾸지 않기 시작했던 것 같아. 언제부터 그랬어? 최근 한 1, 2년? 아, 사실 내가 원하는 목표는 너무나 컸어. 막 수천억, 수조원을 회사의 가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내 목표 대비 내 현재 상황은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꿈의 성취를 이뤘거든. 그러면 왜 꿈이 없어지냐 하면은 일을 열심히 한 거지 내 삶 자체를 열심히 산 건 아닌 만족이 거야. 가득 찬 삶은 아니었다. 뭔가 나의 취미, 나의 여유 시간, 가족들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난 요즘은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의 개념보다는 내 삶을 지금 당장의 삶을 열심히 살고 싶어. 근데 난 궁금한 게 너가 그 어릴 때 엄청 큰 꿈, 막 수천억 회사를 세우고 싶다라는 꿈은 어떻게 갖게 된 거야? 옛날에는 신문을 읽기만 했을 때는 신문을 난 읽기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었고 신문을 나온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 생각했어. 그러다가 이제 게임을 개발해서 한 몇십억에 매각한 사람이 내가 초등학생 때 나랑 동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거기서 약간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 왜 나는 동갑이고 똑같은 초등학생의 나이인데 어떤 친구는 게임을 개발해서 신문에 나오고 나는 왜 그 신문을 읽기만 하고 있을까? 내 왜 내 삶은 변하지 않고 있을까? 거기서부터 나도 신문에 나오고 싶다. 나도 네이버 인물정보에 나오고 싶다. 그래서 몇 번 나도 네이버에 트라이를 해봤던 기억도 나. 근데 막 반려된 적이 한 어릴 때 있었어. 초중학생 때도 있었고. 그때부터? 실행력이 달랐네. 너는 그 비범함을 왜 갖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 뭐 되지 않는 인생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그냥 우리 엄마 아빠도 솔직히 말하면 너무 평범하고 아니 평범한 게 아니라 돈이 없었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일찍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 그냥 수저 하나 잡고 들어왔는데 뭔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은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이 인간으로서 비범한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그럼 난 그 사람이 되자라는 큰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엄청 크면 그 10%만 이뤄도 그 10%도 엄청 크잖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너희 둘은 항상 조금 큰 꿈을 갖고 있다. 대학교 이후로 삶이 달라진 게 그 환경이 달라져야 사람이 바뀐다는 말에 난 극구 공감하는 게 내 꿈이 커지기 시작한 거는 성인이 된 이후에 우연히 누구를 따라가서 만났던 뭐 어떤 대표님들 내 기준에서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 선배가 나한테 뭔가 너한테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 아 이거 중요하지. 그거 하나만 믿고 저 사람의 말을 나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나를 모르겠으면 그들의 안목을 믿어야겠다. 왜냐?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좋은 말을 해주는 멘토가 빈말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뭐 주변에서 아 어려울 것 같아. 야 내 생각에는 너는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을 비교하는 거는 좋진 않지만 내 기준에서는 이 사람의 삶보다는 내 멘토들의 삶에 지향할 거 아니야. 맞아. 멘토들이 나한테 격려를 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저항을 하던 나쁜 말을 하던 안 들려. 맞아.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게 된 것 같아. 아니 이게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강남에 난 무조건 와서 잘 됐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왜냐면 나는 경기도에 거주했었는데 강남으로 넘어왔을 때 일단 만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더 대단하신 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났어. 그치. 이렇게 상경에서 왔을 때는 내 주변에는 한 진짜 많이 버신 분이 한 30억 정도였어. 그때 내 꿈은 30억을 벌고 싶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분을 만나는 300억을 버신 거야.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300억을 보고 따라가다가 어떤 분은 또 3천억의 회사를 매각한 거야. 그러다 보니 점점 꿈이 커진 거지. 막 어릴 때부터 나는 막 3천억을 꿈을 갖고 난 야망가야 이건 아니고 지금도 그냥 내 주변에 3천억 회사를 매각하신 분이 있으니까 나도 앞으로 20년을 더 하면은 대략 한 44살, 5살인데 그때쯤이면 나도 이분처럼 돼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되게 물러간 대로 페이스 조절하는 거지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없어 나도. 나는 그게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아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최근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세계를 산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각자 세계관의 크기가 되게 다르거든. 맞아. 같은 세계에 살아도 내가 사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쓴 언어,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 세계관이 크기가 달라지는데 그게 좁을 때는 큰 꿈을 꾸기가 어려워. 근데 그거에 맞지 않는 꿈을 꾸는 거는 그냥 상상이 말해요. 망상이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을 가야 된다 막 그런 말 있잖아. 그래서 예전에 막 친구도 잘 만나야 된다 어릴 때 이런 말도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런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또 그 큰 꿈을 갖게 돼. 맞아. 근데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은 그 주변 환경에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둘 수 있느냐. 찾아가야죠. 이 얘기를 했어. 우리가 찾아가야지 그들이 나를 먼저 찾진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근데 그때 내가 굉장히 그 엄청난 사업가 선배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난 그분들 출근할 때 그 사무실에서 기다렸거든 앞에서. 나 이거 너무 공감.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기다려서 막 만나고 그랬었거든. 최근에 그린이 구독자분이 우리 사무실을 무턱대고 찾아오셨어. 진짜 그러진 좀 마세요. 근데 우리 회의실에 들어와 계셨었어. 너무 무섭잖아. 왜냐면 난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찾아오는 그 열정이 되게 멋있었거든. 그래? 근데 그때는 진짜 싫을 것 같은데. 그때는 준비를 하고 와야 돼. 그냥 무턱대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히 살아가는 면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갔을 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 무조건 내 생각하는 존경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제 내일 아침에 너 다 노트북 PPT 맞아. 준비하고 다 이거 줄 수 있을까? 전 진짜 싫으니까 오지 마세요. 전 진짜 싫어요. 전 그런 사람 진짜 싫어. 콜드메일도 엄청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런 뛰어난 멘토를 어디서 구하는가를 했을 때 최대한 그 비슷한 결을 갖춰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날 깜냥이 돼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계가 너무 오래 걸려. 맞아. 주 PD님도 그런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의외로 뭐 나이가 어리거나 내가 가진 게 없거나 능력이 없을수록 난 기회가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것도 맞아. 그 특수성이 어디서 오냐면 그때 예시가 뭐 이런 게 있었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고등학생이 교복 입고 낚시할 줄도 모르는 막 계속 끼워끼워 거리고 있어. 걔 40대 아저씨들한테 완전 이쁨 받거든. 나도 그렇게 중학생 때 당구장 아저씨들한테 그렇게 이쁨 받았고 난 중학교 때부터 그 내가 서버에서 좀 잘 나가는 길드에 있었어가지고 정모를 지하철 타고 가고 그랬거든. 내가 뭐 아이템이 좋아 레벨이 높아 근데도 막내라는 이유로 너무 이뻐하고 막 챙겨주고 엄청 막 쩔쩔해주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챙겨야 할 거는 어쩌면 진정성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이렇게 형처럼 찾아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 생각보다 그랬던 사람들 중에 잘 된 사람들이 또 드물다? 난 그 이유가 뭔지를 난 너무 잘 알 것 같아. 뭘까? 왜냐면 어웨이 코퍼레이션은 신입 팀원들이 되게 많이 연락이 와. 내가 어릴 때 시작했으니까 어릴 때 시작하고 싶은 애들이 많이 이력서를 내서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맞아. 근데 생각보다 1년을 살아남지를 못해.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정성을 갖고 오지만 막상 자기가 생각했던 화려한 사업가의 모습 내 인스타그램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모습과 막상 일할 때 정말 찌들어서 수십 시간을 녹여야 되는 그거를 견디질 못해. 1년을 하고 다 도망가. 그러면 선배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런 사람을 이제 봐도 그렇게 도와주고 싶지가 않아. 왜? 그치.
이미 과거 이력들이 아 얘도 어차피 들어와봤자 1년을 못 버틸 텐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런 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선배가 따라 이렇게 끌어주고 있어. 그러면 진정성 플러스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나갈 수 있어. 1년 뒤에 1년 뒤에 나갈 수 있는데 그때 나갈 때 책임감 있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고 나가야지 탈주하듯이 도망가잖아. 걘 다시 그 업계 못 들어와.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주변 한 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고 그거를 하려면 내가 찾아가야 되고 사실 그것도 좋지만 나는 없었거든. 난 날 끌어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없었어. 그냥 난 나 혼자 항상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그 외롭긴 한데 그래서 좀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근데 그래야 내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어. 내 방향성도 안 정해져 있고 그냥 여기저기 다 만나고 다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지 더 헷갈려. 그러니까 내 게 안 잡혀 있을 때 너무 많은 걸 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거에 재능이 있는지 어떤 거 열정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나 스스로 좀 찾은 다음에 나도 이 사람한테 좀 뭔가를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 때 그게 좋지. 근데 나는 조금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병렬로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도 해야 되고 동시에 형이 되고. 형 스스로를 챙기는 것도 동시에 해야지. 왜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 저 아직 26살밖에 안 됐는데 저 지금 사업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건 자기 뽕에 취해 있는 거야. 아니야 너 26살 나이가 어린 게 아니야. 내 주변에 20살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너보다 더 멋있게 열심히 사는 애들 너무 많아. 난 26살이잖아 난 30살이잖아 이렇게 익스큐즈를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그러면은 찾아가면 안 되고 형처럼 준비만 해야 되냐. 그러기엔 20살짜리 애들은 어떻게 그럼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보면은 병렬로 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나는 그 지점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나는 처음에 강남에 처음에 상경했을 때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냥 이제 무보증금에 월세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정말 침대 한 칸 딱 들어가 있는 데서 살았는데 화장실도 다 같이 쓰는 화장실 고시원 같은 데지. 나는 사실 목욕탕도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매일 일찍 일어나서 일찍 씻었어. 남들이랑 같이 씻기가 싫어서. 근데 그렇게 새벽 한 3시쯤에 퇴근을 하고 그냥 한 4-5시쯤에 일어나서 샤워를 미리 하고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녔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20살 때 투자자들이 너를 만나주냐 어떻게 너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검토를 해주냐. 근데 그때 내가 요즘 이렇게 사업계획서 강의를 실무 강의를 하는데 내가 20살 때 만든 사업계획서와 내 아래한테 수업 듣는 애들의 20살짜리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내가 지금도 내 김민준 어릴 때 보고 박수쳐. 너무 잘 만들어서. 근데 그게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투자자한테 보내서 나 만나달라고 해야 사업계획서를 본 투자자도 어? 얘한테 투자했을 때 내가 투자 회수할 가능성이 높겠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기특하게 생각하고 만나주는 건 또 한계가 있단 말이야. 두 가지가 병렬돼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처럼 그렇게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 열심히 못하거든.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야? 진짜 미안하지만 이건 진짜 졸라 간절함이야. 간절함의 수준이 아니라 졸라 간절함. 그 간절함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자란 부모님의 환경. 맞아. 우리가 친해진 이유가 뭐야? 결핍이잖아. 맞아. 우리 집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의존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고 내 꿈도 도달할 수 없다. 그냥 그걸 빠르게 어릴 때 그냥 깨달아버렸어. 남들 하는 만큼 하면 우린 절대 못 넘어서. 남들이 하는 수순으로 가는 순간 우리 집안은 내 대학도 대학 학비도 지원 못 해줄 것 같다. 지금도 너무 간절해. 지금 만족할 수가 없는 건 나 하나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 이미 해결했어. 근데 우리 집 엄마 아빠 남동생 여동생 할머니까지 생각하면 난 더 벌어야 돼. 근데 내가 버는 게 우리 엄마 아빠 버는 것보다 빨라.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벌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끝장 봐서 다 해결하겠다라는 주의로 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게 되게 원망감이었어.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뭐냐면 그 원망감을 어떻게 더 좋은 에너지로 전환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 원망감을 갖지 말아라. 그 결핍 때문에 너가 남들보다 빨리 여기까지 왔으니 그 결핍을 만들게 된 그 환경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감사 생각하면 겸손해진다. 그러니까 옛날에 20살 때 21살 때 보면 내 주위 워낙 유튜버 많고 연예인도 많으니까 막 나 롤렉스 샀다 포르쉐에서 끈다 할 때 너 얼마 벌어? 하면은 나보다 못 버는 거야. 나는 차 시계 없고 나 대중교통 타고 다녔거든. 근데 그게 되게 원망감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결핍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겸손해졌고 그 겸손함 때문에 정말 더 엄청난 어른들이 나를 그때 모습을 기억하고 예쁘게 봐주더라고. 성숙하게 보고 얘는 또래 애들이랑 다르네. 여기서도 차별화가 된 거네. 그래서 그 결핍을 어떻게 잘 전환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원망하지 말고 좋게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나한테 원동력은 굉장히 단순하게 재미와 그 만족감이었던 것 같아. 그 우리가 이제 꿈을 놓고 목표 이루고 이렇게 하는 단계들이 있잖아. 근데 난 거기서 진짜 재미없으면 정말 안 되더라고.
근데 이건 내가 재미없어도 꼭 해야 돼.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든 재밌게 만들려고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까 호주에서 막 설거지 이거 뭐 이랬잖아. 난 설거지도 게임처럼 했어. 타임 어택을 한다든지. 탁탁 이게 테트리스 하듯이 탁탁탁 꽂아가지고 쾅 하면 나 거기서 쾌감을 팍 느끼고. 리드컬하게 한다든지. 서빙할 때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서빙하다 캐스팅 되는 있잖아. 난 배우 지망생이다. 이러면서 괜히 서빙하고 막 최대한 뭔가 다 재밌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어쨌든 잡고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최대한 집중해서 빨리 끝내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바로 줬어.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셋 다 되게 다르다. 꿈을 쫓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정의도 다르고.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각자 꿈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 사업가의 꿈을 갖고 있는 애에게 한마디. 나는 평범한 꿈을 갖고 있는 애들에게 한마디. 너는 언더독들에게 한마디. 나는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옛날에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라는 말에 너무 공감을 했었어.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기회를 잡기 위해 뭔가를 판을 만들어야겠더라고. 그 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 준비해야 될 때야. 난 아직 뭐가 없어. 10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2, 3단계니까 4, 5단계를 더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난 아닌 것 같아. 이제 세상이 바뀐 것 같고 10단계를 가기 위한 난 지금 1단계야. 어떻게 하면 2, 3단계 스킵하고 4단계로 바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판을 만든 다음에 거기 나를 올라타는 게 더 요즘 시대는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그 문장 하나에 너무 꽂혀있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되려 해주고 싶어. 영환이는? 일단 기존은 큰 꿈인 거는 아니, 꿈마저 작으면 좀 난 멋이 없다 생각을 했어. 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꿈은 난 커도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뭘 꿈으로 둘 거냐. 나는 못 잃어도 괜찮을 걸 꿈으로 두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꿈은 그냥 반짝반짝 빛나서 계속 쫓아가는 거지 이거를 내가 결국은 못 잃어서 인생이 망하고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아 막 시달리고 이거를 바꿔야 하나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그거를 품는 거 자체만으로도 내게 힘을 주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그게 뭔가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거를 나는 꿈으로 뒀으면 좋겠다. 나는 거의 늘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꿈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큰 꿈도 좋지만 그 소박한 꿈도 나의 기준점으로 바라보면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나의 꿈이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소박한 꿈이 내가 그걸 귀하게 바라봐주면 멋진 꿈이 될 수 있고 그거를 다가가기에 내가 오히려 겁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 나 같은 회피 형들은 조금 더 꿈을 소박하게 가져도 괜찮. 그것도 내가 그거를 귀하게 바라봐주면 빛날 수 있다. 한마디만 또 하고 싶은데 미래도 너무 중요한데 현실의 행복을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생각이다. 20살 때 정말 힘들었지만 퇴근하면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던 그 행복에 사실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거든. 또 퇴근하면서 Moment Like This 들으면서 맞아 나도 그랬던 기억들이 나. 그리고 내가 난 7년 동안 얼마를 벌다가 지금 얼마를 벌지를 계산을 해봤는데 내가 거의 한 5년 동안은 연 3천만 원 정도를 벌었던 거야. 그러니까 3천, 3천, 3천을 1억 이렇게 가다 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너무 다행이다 생각한 건 한 5년 동안 월 250을 벌면서 버틴 거야. 근데 그 5년 동안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걸 버텨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누군가 끌어주고 막 빛이 오고 이러는 것 같아서 미래만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을 계속 잡아주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결국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것 같아. 도달보다도 계속 하느냐가 난 중요한 것 같아. 막 일론 머스크가 주 80시간 일하라고 해서 주 80시간 일하면서 두 달하고 죽지 마시고 차라리 본인 체력이 주 40시간이면 40시간 끝장 보고 주말에 좀 쉬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 결론은 페이스인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